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지난 주말 저희 새로운 진행자 김서영 양과 함께 암호화폐 시황 뉴스들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블루미디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월요일 아침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보시면요, 굉장히 초록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위권 암호화폐 모두 오르고 있고요. 트론이나 비트코인 캐시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상위권의 코인들 이렇게 올라주면서 시장 가치도 1808억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0.4%입니다. 상위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바이낸스 코인과 카르다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리는 폭이 크지 않고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코인들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7거래일 차트를 좀 보시면요, 상승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박스권에서 한번 급등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달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더 극명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20위까지를 살펴보시면요, 네오와 메이커, 온톨로지, 테조스가 소폭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20위 내에서는 대부분의 코인들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3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위까지 코인들 흐름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혼조세가 약간은 나타나지만요, 상승 쪽에서 치우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1위부터 4위까지 OKEX부터 후오비 글로벌까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소폭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27위에 머물면서 거래량은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빗썸으로 가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상승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 루멘, 에이다, 자, 등등 대부분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빗썸에서도 강세 유지되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는요, 가장 거래대금 많은 것이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2.96%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1.16% 상승세입니다. 그 뒤를 리플이 입고 있고요. 최근 상장은 펀디엑스 3%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뉴스들도 짧게 짚어보시죠. 먼저 CME 거래소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CME 그룹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지난 4일이죠. 사상 최고치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2,500 거래가 이뤄졌고요. 112,700 비트코인에 맞먹는 그런 양이었다고 하는데, 지난 2월 19일 보여줬던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 건수가 18,300건, 그리고 64,300 비트코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많이 늘어난 수치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 바로 마티 그린스펀입니다. 마티 그린스펀은 이렇게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의미한다면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계약일지라도, 그리고 실물 비트코인을 인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의 진출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디지털 자산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숙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유동성이나 또 법제화 면에서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AMB그룹2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두고 과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맥글론 관련 기사를 코인텔레그래프로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의 GTI, 글로벌 스트렝스 인디케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 육박하던 당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좀 눌려왔고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마치 세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속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런 큰 버블 뒤에는 언제나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이다 라면서 경고의 움직임도 눈초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로 화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올지에 대한 의견도 있고 언제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상승해서 7,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좀 신중하게 이 두 의견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정책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20 국가들이 오는 6월 8일과 9일 사이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그런 규제 합의에 이를 것이다 라는 보도가 교도통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미 작년 12월이죠. 국경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에 대한 그런 세금 문제, 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6월 회의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법제화가 좀 국제적으로 공조가 된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업계 소식인데요. 페이팔이 처음으로 블록체인 스페이스에 발을 내딛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캠브리지 블록체인이라는 회사의 시리즈 A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베이의 전 파운더인 피에르 오미다르와 함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공유 원장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블록체인 스타트업인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 2억 6,700만 개의 아주 어마어마한 활성화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시리즈A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함께 실험하고 있다라고 캠브리지 블록체인 CEO가 밝히면서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죠. 4개월 최고치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태인데요. 원인은 아틀란티스트 하드포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디로 정말 갈지 방향성이 굉장히 혼미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나 노드 운영자나 대부분의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 참여자들이 ECRP1054라고 불리는 이 블록체인 업그레이드에 합의를 하면서 오늘 가격 상승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론의 저스틴 선의 발언도 살펴볼게요. 최근 트론과 테더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트론의 생태계 네트워크 위에서 테더를 활용하는 그런 파트너십인데요. 이런 파트너십이 테더를 더 신뢰감 있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수단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트론의 저스틴 선의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냐 라는 질문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가격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USDT 테더 트론 코인이 또 런칭이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두 코인의 파트너십이 더 기대가 되는 아침이네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살펴볼게요.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적용해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는데요. 일단 선정된 공공부문 시범사업은 12개고요. 방위사업청, 국가기록원, 병무청, 서울의료원, 전라북도, 환경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함께하게 돼 사업자도 선정이 함께 됐는데요. LG, CNS, KT 등 대기업과 함께 틸론, 한컴시큐어, 코인플로그 등 32개 기업도 최종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40억 원 규모였는데 올해 85억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앞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상승폭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소폭 조정 상승 속에서도 좀 잠잠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178달러까지 갔다가 현재는 173달러에서 가격 유지되고 있네요. 자,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셨고요.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암호화폐 시황 뉴스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